어머,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사모님, 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죄송해요, 자꾸 이런 말 해서. 근데 제가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고, 혹시 시스터 브라더 중에 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요. 은행 대출 사기로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소액도 아니고 고액이라서 생계가 휘청거린다. 지금 경찰 신고는 했는데 현금으로 건네주, 현금으로 건네줬다고요? 신트브리님이 저 은행원이에요. 송금했으면 일단 은행 고객센터에 보이스피싱 신고하고 월요일날 창구 가서 반환 요청을 하는데 현금이라서 어떡해. 아니 어쩌다가 현금으로 하게 됐지? 공짜 온 거로 대출했다가 후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상환하는 거를 캐시로 하신 거예요? 계좌로 보내서 1,000만 원 정도 이랬다고. 님그못 받으셨어요? 저도 1,000만 원 범인 못 잡아도 못 봤는데.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대출을 몰아서 새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핸드폰 자체를 해킹당해서 금건원이며 대출회사에서 전화한 게 모두 한패여서 2,000만 원 뜯겼어요. 그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기면 친구분 어떻게 했어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상환이 앱이나 계좌가 안 된다고 직원분께서 직접 전달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우리 회사 사람도 2천 넘게. 지금 이런 분들 되게 많네. 이게 지금 많이 있는 일인가 봐. 와, 저뿐만이 아니고 꽤 많네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대출 신청서를 다운받으라고 해서 받으면 그때 핸드폰을 해킹을 당하는 거라. 신한은행 문자로 대출 와서 가능하다길래, 어머, 신한은행 사칭했네. 가능하다길래 대출하고 상환하는데 상환하는 과정에서 앱이나 문제가 생겨서 현금으로 직원분께 전달해주면 된다길래 의심하면서도 법적인 문제 생긴다고도 하고 은행 전화번호로 왔다고요? 그 번호를 검색했을 때 그럼 진짜로 은행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믿고 은행 가서 뽑아서 줬는데 그게 사기 수법이래요. 이미 대출을 하는 순간 폰이 해킹을 당한 거라고. 1544 7000번으로 전화했어도 신한은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거 1544인가? 1544 7000이지, 1588 7000이지, 그 신한은행 번호 맞는데. 아니, 그 번호로 이게 된다고? 이거 하이라이트로 뽑아주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보여드릴게요. 그래야겠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들도 요즘에 내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 핸드폰에서 보이는 어플, 문자, 전화번호 다 신한은행 어플 문자 번호였대요. 와, 이게 전화 발신 번호를 해킹으로 관공서나 은행 사이트랑 똑같아 보이게 할수 있나 봐요. 안내만 했을 때는 보통 보이스피싱에서 은행원이 가짜 경찰에 연락하는 수법이 많았는데 그럴 수가 덜. 이게 무슨 새로운 수법인가 봐요. 제 친구는 친구 어머님께 아들인 척 카톡 보내서 그 어머니 3천만 원 보냈는데 범인 잡혔는데도 아무것도 못 돌려받으셨대요. 3천만 원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 파출소에 신고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으로 바로 갈수 있도록 경찰서 가서 하세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보이스피싱 당했다가 바로 옆에 큰 경찰서에 바로 형사사건으로 신고를 해서 범인들 잡고 돈 돌려받으셨대요. 계좌 이체면 지급정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현금이라. 어머, 윤소님 말씀하시는 저거는 맞아요. 저거 진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님한테 전해드리세요. 저희 가족 중에 이모분께서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여기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다행히 돌려받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입원했다 하시면. 그니까요. 이거 진짜 제 친구도 주변에 실제로 카카오톡 해킹당해서 그 카카오톡으로 엄마한테 연락해서 본인인 것처럼 지금 딸뭐 사고 나가지고 지금 몇천만 원 필요하니까 여기로 빨리 보내라고. 지금 뭐 연락도 할수 없는 뭐 혼수 상태다. 그러면서 빨리 이거 돈 보내야지 치료할 수 있어, 수술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빨리 보내달라고. 제 친구는 근데 심지어 외국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다행히 친구가 바로 전화 받아서 그거 나 아닌데? 해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친구가 연락을 안 받았어. 그리고 엄마는 애가 뭐 미국에 있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진짜 3천만 원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아들 딸인 척 하면서 결제해달라는 수법도 있고, 납치했다고 보이스피싱에서 돈 달라고 해서 줄 뻔했다. 요즘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지마켓이나 옥션 등 여러 개인이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계좌 이체하는 경우. 제 여자는 아빠한테 딸 납치되었다고 돈 보내달라고. 아빠, 아니, 아빠한테 딸이 납치됐으니까 돈 보내라고. 여자 목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비명 지르고 하니까 소리로는 저인지 모르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전화를 안 받아서 진짜인지 알았다가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 극적으로 피싱인 줄 알게 됐다. 십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런 수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또 써먹는 거예요. 카카오톡까지 해킹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해외 사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봐도 여기만 해도 시차가 벌써 13시간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잘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걸또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냐? 저희 엄마 친구는 딸이 국제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딸한테 전화 오더니 딸이 울고 소리 지르고 있고 옆에서 남자가 쌍욕하고 때리는 소리 내면서 딸은 계속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그 엄마 친구분 엄마랑 같이 있다가 쓰러지셨대요. 근데 그게 피싱이었다는 거잖아. 정소님도 엄마한테 오빠인 척해서 왔는데 말투가 달라가지고 알았다.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다. 그쵸? 지금 이게 너무 많잖아.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봐봐. 지금 젊은 분들도 이렇게 당하는데, 이거 나이 많으신 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죽하시겠어요? 이거 피해자 진짜 많을걸? 저희 엄마한테도 어떤 사람이 말투까지 저희 따라해. 집 말투 따라해서 사고 나서 급하다고 구글 기프트머니 15만 원씩 3개 구매해서 보내달라는 문자 보냈어요. 엄마는 딸이 사고 났다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게 사기인지 뭔지 의심도 못 하셨대요. 그니까 아무리 진짜 이런 거를 들으셔도 이런 막 사연들을 아셔도 정작 내 자식이 이런 일이 있다고 전화 받고 막 비명 소리 나고 하면은 이게 부모님 마음이 이게 덜컹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 뭐야 내 친구 엄마도 막 신발까지 다 신지도 못하고 신발까지 막다 내팽개치고 맨발로 막 나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고 막 그렇게 나가셨대. 이런 일이 있는데 막 나가서 도움을 청하셨다고 하더라고. 와, 너무 많은데요, 이거?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어,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서 저거 좋은 방법이네요. 루이님처럼 가족끼리 암호를 정했다. 돈 관련된 거로 연락 오면 우리가 정말 암호대라고. 야, 이게 지금 저거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저거 괜찮은 방법이다. 편의점 알바하신 분이 어떤 아주머니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고액으로 급히 사려고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딸이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그 알바분이 어머니 침착하시고 딸한테 확인 전화 해보시라고 그거 피싱일 수도 있다고 말해주셔서 결국에 그 아주머니가 딸이랑 통화하고 피싱인 거 아셨다고. 택배 조회 주소도 함부로 클릭하시면 안 된대요. 야, 이게 진짜 무섭다. 세상에, 지호님 아는 분은 피싱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게 계좌 뭐 이런 게 같이 쓰인 내역이 있어서 공범으로 오해까지 받아서 2년 동안 은행 거래까지 정지됐다고? 웬일이니, 세상에, 별별 다 웬일이야. 아이고. 오늘 신고 신청하고 경찰분이 오셔서 신고한 거 진술서 받아가셨고, 다행히 제차 블랙박스에, 차 번호랑 돈 받아간 사람 얼굴이 찍히긴 했다고. 그럼 어떻게 잡을 순 있지 않을까? 그 돈을 어떻게라도 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게 찍혀서 진짜 다행이다. 이게 잘 해결되기를 진짜 바랄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얼굴이라도 찍혔으니까 뭐라도 잘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김민지님 말씀이 그리고 범인을 잡으면 요새 현금 전달책도 처벌이 강해져서 피해액 회복이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아야 희망이 있어요라고. 나도 보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나도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거의 안 받아. 봐봐요, 여러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엄청 오거든요. 근데 다 그냥 안 받아버려.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굳이 급하면 나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뭐 아니면 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안 받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모르는 번호 오면은 무시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난막 무서운 게 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로도 막 와요. 중국어 음성 메시지 보면 막 니하오 막 이러면서 온대. 你好，这里是中国总领馆。你有签证问题，详细咨询请按七。뭔가 무서워. 왜 영어도 아니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왜 중국어로 이런 말이 오지? 강한데요. 피싱 당할 뻔 했을 때 경찰관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당했던 2019년 9월 당시 취업난이 심해서 어린 사람들이 돈을 힘들게 벌고 그러니까 자기 돈 어떻게 될까봐 피싱범한테 협조 잘해주고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인 거라. 진짜 이런 시기에 특히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가 예전에 그 로맨스 스캠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예쁘다, 막 잘생겼다, 막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막 문자하고 잘 잤어 이러면서 나중에 사기치는 그런 외국인들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거운 분위기 전환할 겸 웃픈 이야기 하나 던져요. 딸 납치했다고 전화했는데 처음엔 난리가 났는데 피싱범의 한마디. 딸이 몸매가 아주 잘 빠졌어. 아주 팔면 되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제딸 아니에요. 전화 잘못했어요. 아이씨.